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라서 시골을 가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카네이션을 달아주라고 항상 돈을 주셨고, 그 돈으로 카네이션을 사서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먹고 이제 타지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는데,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 카네이션도 같이 사서 저녁을 같이 먹고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네네네. 볼까요? 조심해서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캠핑 가서 불멍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가 불을 만나서 재가 됐다. 아주 당연한 현상을 말로 풀었을 뿐인데 마치 한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가 나무 상태인 거고 언제부터 재인 걸까? 노랗고 딱딱하면 나무고 하얗고 가루가 된 것이 재라면 그 중간에 불이 이제 막 붙은 나무, 나무에서 나오는 연기, 시뻘겋게 된 숯, 타닥거리는 소리, 하얗고 가루가 되었지만 아직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재, 나무가 재로 변하는 과정에도 이름 붙일 수 있는 많은 단계들이 보였고, 그 단계들을 그룹지어 나누어서 나무, 숯, 재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현상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을 불멍이라고 이름 짓고 불멍하자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개념들을 나누고 구분해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고 나와 타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려오게 하는 엄청난 스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름은 주소와도 같은 것 같아요.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소통을 할 때 이름을 알아야 그것을 기억해내든 상상을 하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소를 안다고 해서 그 장소를 가본 것은 아니죠.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경험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똑같은 이름이더라도 사람마다 그 이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것, 들려주고 싶은 것을 가리키는 굉장히 유용한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단어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드러내거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주문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실험을 했었어요. 100일 동안 3개의 소원을 3번씩 쓰면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실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실제로 100일 동안 매일 인증하면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소원을 썼어요. 올바른 유튜브 써니즈 1억 뷰. 당시 1000만 뷰가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3200만 뷰가 되었죠. 두 번째 소원은 건강한 몸 70kg. 당시 94kg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86kg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은 에세이 책 출판. 2021년 12월 17일 첫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되었죠. 세 개의 소원 중 하나는 이루어졌고 나머지 두 개는 목표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소원의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아직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 말 속에 담긴 단어, 이름은 좌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반복적으로 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소원이 이미 달성된 출판의 경우를 돌아보면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 거의 동시에 갑자기 세 곳의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연락을 준 출판사와 계약을 했죠. 출판사가 먼저 연락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책을 아직 출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말을 반복적으로 뱉음으로써 주문을 외우는 효과가 있었고 성과를 달성했다면 그것은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대전에서 서울을 가겠다고 마음먹고 출발하면 나만 서울 갈 준비를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울도 나를 향해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잡고 소원을 말하고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내게로 오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고 그것이 빠르게 내게로 올 때는 내가 전혀 계획할 수 없었던 루트로 순식간에 코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목표한 것이 내게로 오도록 할까요? 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제가 3살 때 기억이에요. 부모님 모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서 이모네 집에 맡겨지게 됐어요. 그곳에서 엄마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모네 집 방문 뒤에 숨어서 기도했어요. 왜 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엄마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엄마가 왔어요. 봉고차에서 내리는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겼죠. 그리고 안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랬는지 그날 이후로 거의 20년 동안 엄마를 보지 못했죠. 어쨌든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엄마를 보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었고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100% 믿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이후 엄마가 오기 전까지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당시 3살인 제가 해야 할 일, 놀기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은 내가 3살 때 기억을 떠올리며 이러지 않았냐 저러지 않았냐 하면 놀랍니다. 어떻게 3살 때의 일을 기억하냐고요?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이때도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신에게 제 마음을 전달했고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엄마도 그 당시 저를 보러 올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여기에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을 드라마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3살짜리가 원하는 좌표값을 아주 순수하고 명확하게 찍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자신을 관찰해 보아도 그때처럼 순수한 마음의 원함은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무언가를 원할 때 항상 이유가 붙습니다. 순수한 원함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을 유지하려 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려고 무언가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죠. 순수한 원함, 순수한 욕망은 어떠한 이유가 붙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습관적인 그 무언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유라는 이름을 지어봅니다. 습관적이라는 이름도 지어봅니다. 그러면 과거도 미래의 어떤 결과도 함께 지워지고 지금의 충만한 에너지가 발견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습관도 날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순간에 뿜어져 나오는 영감에 의지와 몸을 맡겨버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끔 글을 쓰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때 많은 영감들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또 장거리 차를 운전할 때도 가끔 이럴 때가 있고 가만히 한 가지에 집중할 때도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의 빈도가 많아진 계기는 알아차림을 시작한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알아차림은 순수한 원함 위에 붙어있는 수많은 집착과 두려움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집착과 두려움으로부터 분별하고 나누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곤 또 잊어버리고 발견하고를 반복합니다. 정리하자면 순수한 원함일수록 더 크고 더 본질적이어서 목표에 내가 다가가고 그 목표가 내게 다가와 만나는 그 과정을 체험할 기회가 많아진다. 나와 그 목표의 접점이 커져서 이미 지금 목표는 달성된 것이 되고 그 안에서 즐기는 시간이 된다. 하지만 결과만을 목표로 삼을 때는 전체가 아닌 아주 작은 일부를 만나야만 목표가 달성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롭다. 그것은 전체를 나누어서 이름을 각각 붙이고 그중 일부만을 경험하려는 것이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붙였던 이름을 떼어내고 통째로 전체로 보면 우리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고 매 순간 축하하며 즐길 수 있게 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네. 꼽는 것도 있나요? 아, 코사진 없어요. 코사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다발 만든 거 뒤쪽에 저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바구니에 꽂아놓은 거 15,000원짜리 저거 예쁜데. 코사진 느낌이거든요. 뭐 있어요? 네? 여기. 아, 작은 거. 그건 15,000원이거든요. 큰 거? 저건 코트에 화분. 네, 그건 누구나 붙일 거 있지. 아. 네. 아, 꼽는 건 없어요? 꼽는 거, 코사지 이걸 보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하나도 없어요? 네.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럼 화분도 하나 살게요. 사장님,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거 어디였죠? 근데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 두 개. 네. 두 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 이거 다 발표 해야 되고. 얼마나 걸릴까요? 그쵸, 그쵸. 할아버지 할머니 꼽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아버지한테 네. 이제 화분 갖다 드리고 아,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사이즈를 만들어 달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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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